저희 교육원에서는 한 달은 하셔야, 한 달은 해야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는데 굉장히 체능을 빨리 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억양으로 가볼게요. 계속해서 뭐 나는 오바가 주렁주렁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아나운서들도 말속의 모든 포인트에 발성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언제 중요하면요, 음의 첫 부분, 첫 음절,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말이 시작되는 뭐 의미가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 요렇게 처음에 한 번씩 쳐주거든요. 그래서 뭐 MBC 9시 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뭐 M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성을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거 보이시죠? 요거 안 보이신 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따라하시면 되세요. 자, 발성하시고요. 처음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네, 이때 제가 말꼬리를 올렸나요, 내렸나요? 올렸어요. 서울말은 끝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세련된 말은 표준어. 여기 혹시 사투리 쓰는 분 계세요? 사투리 쓰는 분들은 오늘 한번 억양을 둥글게 끝까지 펴보는 연습을 하실게요. 네.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끝이 또 강하고 끊어지시면 안 되세요. 비우셨는데요. 이게 아니라 비우셨는데요. 시작! 잠시 자리를 자리를 사 비우셨는데요. 비 이때 힘을 아까 확 있죠. 그림 주시는 거세요.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메모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발성 배우셨죠? 아, 그 상에서 한번 읽어주실게요. 시작. 죄송합니다만 이란 말이 있고 실례지만 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언어들을 무슨 언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 쿠션 볼 수 알고 계세요. 좀 몸매 좀 아시는데 어느 분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명함을 드릴게요. 네, 개인 코칭 서비스. 네. 앞으로도 제가 명함 드리는 분들이 생기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제가 무료로 컨설팅 해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만, 자, 죄송하다라는 느낌이 들려면 발성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자, 죄, 굉장히 억양이 부파이죠. 부파주세요. 느낌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시작! 죄송합니다만. 정말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물결을 한번 차용을 해보시죠. 실례지만 어디로 전화하셨습니까? 자, 보시면은 공손한 표현은 약간 마음이 끊어지는 게 있어요. 실례지만 취업자가 어디로 전화하셨습니까? 시작. 실례지만 어디로 전화하셨습니까? 자, 이런 네 한마디도 굉장히 감정을 실으셔야 되세요. 억양을 발성 중에서. 네, 시작. 네. 네, 보통은 아,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상냥하고요. 네. 네. 억양을 최대한 발성 주시면서 내세요. 네. 네. 그곳이라면 제가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알려주겠다. 있다. 긍정의 말은 배 힘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런 느낌 있죠? 자. 네, 그곳이라면 시작! 네, 그곳이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시작!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억양을 구사하시면서도요 발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느낌 차이가 달라진다 느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절한 목소리 비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스포츠 뉴스 기상캐스터들의 날씨 뉴스 느낌이 어때요? 네? 달라요. 그죠? 날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입꼬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부터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입꼬리가 어떤 모양이냐고요? 이 모양이에요. 이. 자, 여러분들 입꼬리 힘 빼고 안녕하십니까?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일단 찢으세요. 그 상태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도 계속 찢고 계세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네, 억양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요.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고요. 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시작. 안녕하십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입꼬리 계속 힘주고 찢고 계세요. 저는 이고은입니다. 저는 이고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승무원분들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 뒷구석에 가시면 그런 말 쓰실까요? 그분들은 약간 기계적이세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자, 입꼬리가 자동적으로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말씀하실 때 한번 찢어보세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어색하게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자, 요 두 번째 스크립트를 가지고 옆에 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누구시는 목소리가 정말 친절하시군요. 혹시 좋은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혹시 좋은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저도 누구씨처럼 항상 친절한 느낌을 갖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한 느낌을 갖고 싶습니다. 네, 아까 활달한 느낌 자체가 다르시죠? 오늘부터는 입꼬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어서 이, 에, 상태에서 웃고 계시다가, 네. 자, 그래서